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연기된 대회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장애인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던 지난 18일 이천 훈련원. 양궁장에 모인 선수들이 꼼꼼히 장비를 확인하며 훈련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연기돼 오는 8월로 예정된 도쿄 패럴림픽을 향해 가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차분히 자세를 잡고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선수들 사이 김옥금 선수도 훈련의 한창입니다.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이미 확보한 김옥금 선수는 2016 리우 패럴림픽 은메달에 이어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기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천 훈련원에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신인 선수들의 열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모인 골볼 신인 선수들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 훈련을 멈추다시피 했던 만큼 2021년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주변에 어떤 그 경쟁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신인 선수들 애들 보면 이게 더 열심히 파릇파릇하고 더 쭉 올라오니까 그런 거 보면서 경쟁심도 느끼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더 많이 들게 될 것 같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8일 이천 훈련원에서 2021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또 훈련 중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며 도쿄 패럴림픽과 종목별 국제대회 등에 참가를 준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충청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김윤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일 연예인, 청년, 대학생,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챌린지 운동은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이 저출산 극복은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챌린지 선포식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릴레이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는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 충남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인 그룹 VOS 다둥이 아빠 박지현 씨와 민간대표,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육아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이 희생이나 고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누리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챌린지는 저출산 극복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주거 문제와 직업 문제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이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첫 번째 주자인 양 지사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목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랜선 시정 설명회를 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언택트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씨는 지난 17일 2021년 시정설명회를 온라인 비대면 화상대화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랜선 시정설명회는 전북 최초이며 남원 씨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입한 온택트 행정의 일환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남원 씨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대면 방식의 시정설명회를 펼쳐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쌍방향 소통 공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남원 씨는 사상 첫 랜선 시정설명회 개최를 위해 시청 강당에 화상회의 공간을 꾸미고 읍면동 마을회관마다 노트북과 TV, 와이파이 해그, 웹캠 등을 설치하고 온라인 소통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랜선 시정설명회에서는 시장과 주민들이 줌을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 약 1시간 동안 참여하며 소통과 공감을 했습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이번 랜선 시정설명회는 남원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입한 아주 특별한 소통 행정이라면서 시정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심리적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꽃과 요리 등을 통한 힐링 수업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고양시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 고양시에는 7일의 휴가 있다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7일의 휴 프로그램에는 원예, 요리, 아르마 클래스가 있는데요. 16일 원예 수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도 프로그램을 소규모 그룹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장애인 가족이 느낄 수 있는 단절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서 다른 치료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많이 증가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각 가정에 미리 전해준 꽃과 소재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고 꽃과 식물의 향기를 맡으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7일의 휴 첫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는 밖으로 나가 마음껏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코로나19 종식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과 한복이 봄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이번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한복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 다이얼로그 상춘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남원의 봄날을 여는 그림과 한복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그림과 시, 한복이 한데 어우러진 봄날의 노래가 남원의 봄을 알려 관광객들로 하여금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김병종 작가의 그림과 김혜순 디자이너의 한복이 어우러진 한바탕 아름다운 봄의 향연입니다. 이 전시는 5월 9일까지 계속되니 많은 관람객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0 한복문화주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복 문화를 일상 문화로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의 전통과 한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이번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2년간 국내외 관광 안내소와 여행관광 정보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남원시가 작년에 2020 한복 문화주간에 선정되고 올해에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통문화를 알리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은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시청의 모든 부서를 노후 플라스틱 공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청의 모든 부서를 노후 플라스틱 공간으로 지정하고 개인과 부서별로 자율 실천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천시는 3월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전국 석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고흥 석류가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고흥군과 주식회사 미트뱅크 그리고 고흥석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손을 잡고 고흥석류의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주식회사 미트뱅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억 원 상당의 고흥석류 식품원료 80톤을 납품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석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고흥군과 미트뱅크는 앞으로 2년간 고품질의 고흥 석류 식품 원료 공급 체계 구축과 공동 마케팅에 협력하고 신제품 개발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정읍시립미술관에서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임지윤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시립미술관에서 특별기획전시인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가 지난 2월 18일에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샤갈과 호안 미로, 장 포트리에와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과 AI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 등 최신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색적인 체험의 즐거움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혼을 담은 작품들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휴식과 힐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전시로 정읍 시민은 2,000원, 지역의 거주자는 5,000원의 관람료를 지불하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읍 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전남 순천 연향도서관의 갤러리에서 춤을 주제로 한 박성희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작가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연향도서관 내 자리한 갤러리 연향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박성희 작가의 댄스 윈 미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박 작가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춤을 통해 상처를 위로받았던 작가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품 20점이 다음 달 1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저희 갤러리 연향은 지역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지만은 그 뭐 비용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시를 하지 못하는 그 작가들을 활동을 이렇게 장려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이 이렇게 좀 꽃피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빌리시는 분도 그 책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림도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그 안목을 이렇게 높여가면 순천의 이제 그 문화예술도 좀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박성희 작가는 전라남도 미술대전과 순천시 미술대전 입상을 통해 주목받는 신인 작가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춤에 관한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전시를 기획해 주신 이은숙 작가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춤을 통해서 이제 그곳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좀 특별히 와닿는 그런 취미라서 네, 그 춤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갤러리 연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 옆집 아티스트라는 주제로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지난 2019년부터 전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7번째 전시가 됩니다. 선명한 색감의 조화와 젊은 작가의 재기발랄함 그리고 자유분방함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외면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판결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인 900여 명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이용차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정보격차 해소운동본부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이용 약자의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들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와 거래 조건, 광고, 문구 등의 시각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광학기기를 통해서 청취할 수 있는 별도의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주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형식상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동등해야 할 정보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그 기한도 6개월로 정해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보통신과 관련한 충분한 기술을 갖춘 나라입니다. 한 가지 하지만은 장애인을 위해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동등한 정보 접근권입니다. 이번 판결이 기초가 돼서 웹사이트들이 정보 접근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다문화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보가 발표될 정도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던 산불이 이례적으로 2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높이는 건조한 환경에 바람까지 더해져 경북 안동과 예천 등 전국 곳곳이 잿더미로 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불씨를 가급적 삼가고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